안녕하세요, 김재현 과장입니다. 이 장비는 HW60 장비예요. 사장님이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주말에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바로 설치하고, 회전 라인이 없는 제품인데 외부에서 라인을 하나 따오셨더라고요. 근데 공급 라인이죠. P라인하고 회전으로 보내주는 A라인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손보시고 여기 세종시에 있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손보시고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라인을 땄는데 선에 땄어요. 선에 땄는데 아무래도 브레이커에서 따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좀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20초대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쓰는 데는 무리없고, 주로 관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셨고, 아무튼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 제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게는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대한 코끼리 집게를 쓰고 계셨는데, 집게를 떼버리시고, 네, 저희 만능 집게를 구입하셨어요. 어차피 저희 쪽에서 회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능 집게만으로도 모든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타이어 장비다 보니까 그 무게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사용하실 때는 집게 따구리 없이 사용하시고, 이제 집게 작업 있을 때만 저희 만능 집게를 걸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차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실 것 같아요. 저희 장비는 암대가 회전하기 때문에 저기 버킷 실린더가 어느 방향을 회전을 해도 틸팅 작업이 돼요. 그래서 보통 쓰실 때 운전석 기준으로 우측 레버가, 예, 안쪽으로 당기면 바가지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바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180도 돌렸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안으로 당기면 바가지가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당겨야지 바가지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거는 쓰시면서 어차피 적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크게 어려운 점 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으로 쓰시는 습관 때문에 그러신 건데, 저희 제품을 쓰시다 보면 그 문제는 뭐 충분히 뭐 문제거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